텐트 치는 동안 비가 많이 내렸는데, 다 치고 나니 비가 그쳤어요. 몇달 만에 나온 두 번째 캠핑인데 벌써 적응하고 있죠? 비에 젖은 촉촉한 풀잎 뜯어먹느라 정신이 없네요. 통밀 파스타를 끓이고 있어요. 닭가슴살도 익혀주고, 당근과 호박도 같이 익혀줘요. 다 익어갈 때쯤 캐롯가루 으깨물을 넣어줍니다. 통밀 파스타면과 브로콜리를 넣어줘요. 나머지 재료들과 잘 섞어주면 짜장면 비주얼이 나죠? 강아지 통밀 짜장면 완성! 캠핑엔 짜장면 먹는 날. 냄새 맡고 젤리, 펩시, 콜라, 땅콩이 몰려들었어요. 아직 뜨거워서 식혀야 되는데 말이죠. 계란이라도 먹고 싶어요. 이거 언제 다시 꺼요? 이제 다 식었다, 얘들아. 맛있게 먹어. 이거 색다른 냄새가 나요. 짜장면은 처음 먹어보는 사둥이들. 색다른 맛이 어때? 콜라의 면치기가 시작됐어요. 한 가닥, 한 가닥씩 너무 잘 먹고 있는 땅콩이랑 콜라. 풍경 감상도 하고, 맛있는 짜장면도 먹고, 너무 좋죠? 놀다가 먹다가 즐거운 식사 시간이 끝났어요. 배가 부르니 기분이 좋은지 펩시의 지렁이 댄스가 시작되었어요.
도전하려는 건가? 산속이라 풀잎이 정말 많아요.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것 같아요. 젤리는 풀을 뜯는 게 재밌는 것 같고 펩시는 풀을 뜯어서 씹다가 버리는 게 재밌나 봐요. 아가씨들, 이제 불멍할 시간이에요. 이제 그만 할 거예요. 불멍을 즐기고 있는 젤리, 펩시, 콜라. 너무 낭만적이죠? 펩시랑 콜라는 침낭위가 좋은지 장난치고 신나게 놀아요. 재밌어 보이는지 땅콩이도 합류했어요.
있어서 너무 행복한 콜라. 산속이라 해가 지니 완전 깜깜해졌어요. 밤하늘에 이쁜 별들이 많이 떠있어요. 가자. 다음날 아침 캠핑장 산책을 했어요. 앞에 가는 이모를 잡으려는 펩시! 산책 후 젤리는 숲 안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어요. 숲속의 공주가 되어버린 우리 젤리. 두 번째 캠핑 끝났어요.